네, 오늘도 뭐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하락이 3명이고요. 보합이 2명입니다. 먼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포스코 퓨처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월투자증권의 이성우 차장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관심주로 꼽았고요. 이데일리온의 서영은 전문가 하락장 예상하면서 파미셀에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 역시 하락장 전망하면서 신한지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데일테마의 현상철 이사 역시 하락장 전망하며 알루코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 다월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호석 차장님, 주도주가 사라지면서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시장이 이제 FOMC가 매파적이라는 부분에 대한 반영이 좀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매파적이다 아니다라는 것은 뭐 상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은 결국에 금리 인하 시기라든지 뭐 이제 횟수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매파적인 내용이었고 시장이 이제 위험 선호에서 위험 회피로 돌아서는 데 있어서는 큰 이제 계기가 되고 뭐 동기가 됐던 뭐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제 오히려 뭐 이럴 때 이런 때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장의 주도업종이 부재하다는 점이 오히려 시장의 하락을 조금 더 가속화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요. 뭐 대표적으로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었던 2차 전지, 그 다음 이제 챕터가 될 거라고 기대했던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힘이 그렇게 없는 상황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조금 뭐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이슈로 인해서 상승했던 로봇 업종들까지도 생각보다 시세가 이제 분출되지 않으면서 시장 주도업종 좀 부재하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시장에서 조금 더 관심 가질 부분이 어디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뭐 좀 다양하게 있겠지만 일단은 이제 원전 관련주가 뭐 가장 대표적일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전 관련주 같은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이제 뭐 탄소 제로와 관련해서 이제 뭐 그 CF연합이라고 하거든요. 원전 포함 CF연합 결성한다라는 결성 제안한다는 내용이 있으면서 뭐 결국에는 뭐 정책적인 수혜에 대한 기대감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에서 좀 단발적으로 뭐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이슈 중에 한 가지가 핵융합에너지, 암치료와 관련해서 핵융합에너지가 시장에서 관심을 좀 받긴 했는데 최근에 이제 초전도체도 그랬었고 맥신도 그랬었고 시장에서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이제 이런 이슈들이 시세의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에 시장은 조정을 받게 될 거고요.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오히려 낙폭 과대죠. 많이 빠져 있으니까 다시 한번 더 반등을 기대하면서 사볼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찾을 필요가 있고 그에 대한 선별이 조금 필요해지는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장이 조정을 받을 경우에 낙폭 과대 종목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성우 차장님. 자, 매파 연준의 여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뭐 어제 뭐 근데 그 매파적인 시장에서의 반응은 어제 그렇지만은 좀 약간의 좀 낙폭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한마디로 그 전에 이제 내성이 좀 생긴 그런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약간의 어려운 장은 예상이 되지만 어제처럼의 낙폭은 크게 나올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간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다만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 AI 뭐 관련된 미국 증시를 보았을 때도 이 IT 종목들이 많이 떨어졌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76% 하락이 됐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 IT 종목들의 비중이 좀 큰 상태에서 이 그 대형주 중심으로의 약간의 좀 고전이 예상되기 때문에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약보합 양상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하지만 이제 그 어떤 매크로적인 이 통화 정책보다도 이거에 의한 오늘의 환율의 변화 또 이제 외국인들의 현물과 현물 쪽에서의 포지션이 어떻게 될지 부분 따라서는 낙폭 축소 그리고 장중에 또 이제 수급적인 면에서 반등을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오전장에서는 좀 시장을 좀 지켜보는 전략이 낫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매매 전략이나 이런 부분은 오후장에서의 이 그 수급적인 상황 그리고 말씀드렸던 환율 쪽에서의 변화 부분으로 대처하는 게 낫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하지만 이 오전장에서의 그 급락이
등락으로 시작했을 때는 이 대형주 중심으로의 이 적감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뭐 이제 봤을 때도 이제 10월 초에도 삼성전자 잠정적 발표가 나오죠. 뭐 그런 점에서 약간 기대감을 뭐 가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테마적인 이 중소형주는 피하고 대형주들을 적감 매수하는 전략이 맞지 않나라고 판단됩니다. 네, 자 오늘 보합권장 예상을 해주시면서 자 오전장은 좀 지켜보실 때 매매는 오후장에 이 수급을 보시면서 대형주 위주의 대형주 중심의 저가 매수 전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호석 사장님. 네, 저는 포스코 퓨처엔입니다. 우선 포스코 퓨처엔 같은 경우에 최근에 회사채 발행했었는데요. 올해만 세 번째고 이번에도 한 4배 가까운 자금이 몰리면서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한 2,500억 정도 더 증액하겠다라는 발표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 돈이 어디 쓰여지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결국 조달된 자금이 이제 양극재 제조시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활용이 될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투자를 함으로써 양극재 생산 능력이 뭐 내년에는 한 21만 톤에서 2030년 까지 본다라고 한 100만 톤까지 늘릴 수 있다라는 것도 뭐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회사가 미래를 위해서 이제 내실 다지기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이 핵심인데요. 그 내실 다지기 중에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제 뭐 수직 계열화가 될 겁니다. 결국에는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뭐 원가 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 건데 결국은 뭐 포스코 퓨처엔이 다른 양극재 관련주들 관련에 대비했을 때 주가 프리미엄이 조금 더 붙었다라는 의견. 도 있긴 하지만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 프리미엄에 대한 근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앞선 이제 시황을 말씀드릴 때 낙폭 과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뭐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포스코 퓨처엔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 주셨고요. 다음은 이성우 사장님. 두산 에너빌리티 말씀드릴 텐데요. 혹시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원전과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이 이 모멘텀 있는, 모멘텀 있는 이 뭐 테마 장세라고 하지만 뭐 이 유동 모멘텀이 있는 그런 종목들은 유동성 강하게 몰릴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뭐 테마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종목들은 매수하는 거는 좀 위험한 상태죠. 하지만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그 어떤 성장성, 그리고 실적, 뭐 그리고 수주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테마라는 생각이 안 들고요. 뭐 지금 현재는 뭐 원전, 방산,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 테마주에서 이제 실적주로 이제 넘어왔죠. 몇 년 전부터.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대표적인 원전 쪽에서의 그 수혜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지난주부터 그렇지만은 이 관심을 좀 계속 좀 가져봐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에너지 정책에 대한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죠. 뭐 풍력도 그렇고 연료전지 또 이제 LNG 어떤 신규 성장 동력에 의한 이 그 사업 쪽에서는 정부의 강한 지원이 좀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그런 점에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이 두산 그룹주들의 수주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도 좀 좋아지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 전에 어떤 구조조정 또 이제 뭐 재무적인 부담으로 인한 주가가 좀 흔들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재무적 개선이 되면서 이익 체력 그러니까 재무적인 이익 체력이 좀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자회사 두산 이 박켓이 실적 호조가 되면서 우선 수주 잔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 그룹사를 통한 부분에 있어서 좋아지는 구조로 좀 가고 있습니다. 뭐 에너빌리티 뭐 상반기 신규 수주가 작년 대비해서 63% 이상 증가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관심주로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원전주 두산 에너빌리티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신성장 동력을 확보한 점 그리고 재무적으로 안정화된 점을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